소장님 훈장 받으신 거 뭐예요? 총리, 국무총리 네. 훈장 받으신 네. 거. 네. 그장님 보셨네. 네. 지금 김병준 팀장님께서 국무총리상을 받으셔가지고 받자마자 이제 진행을 하려니 땀나시죠? 네.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네. 방금 육필선 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준비가 됐나요? 어떠셨나요?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청 홍보팀장 김병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민선 7기 2주년 사업과 브리핑에 참여해 주신 정론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과 브리핑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으로 줌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영상회의로 생중계 방송합니다. 지난 3월 25일 도내 10군 중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여주시가 최초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바도 있지만 오늘은 줌을 이용한 또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의 진행으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2주년 성과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2020년 7월 1일자 여주시 인사발령에 의거 세 분의 국장 보직이 변동되었습니다. 국장으로 승진하신 두 분과 한 분은 정보발령으로 보직이 변동되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세 분의 국장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하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본인 소개와 간단하게 인사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영상회의인 관계로 박수 대신 양손을 흔들어 반갑게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지상 행복지원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지원국장 김지상입니다. 먼저 오늘 7월 1일자로 문학교육국장에서 행복지원국장으로 보직을 변경했습니다. 어느 부서를 가든 어떤 모직을 맡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요. 그 여주 시민의 삶의 일 항상 그리고 여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소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취임 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신우 문화교육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교육국장 남신우입니다. 오늘의 응원가에서 승진을 시켜주신 이양진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직원 모두와 함께 소통하면서 바람중심 풍부여지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손을 흔들어주세요. 다음은 김용해 지속발전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론인 여러분. 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먼저 죄송스럽습니다. 네, 근본 7월 1일자 여주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속발전국장으로 공직하게 된 김용해입니다. 먼저 기회를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과도 대화하고 소통하는 지속발전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동참해주신 김진호 이사장님과 인천일보 홍성용 기자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 7기 2주년 성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영상시청 이양진 시장님과 유필선 시의회 의장님의 인사말, 부서장의 안건설명, 질의응답,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2주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담은 기획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민선 7기 2주년은 9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의 행복한 삶에 시정 포커스를 맞춰 공약으로 내세웠던 5개 분야 7개 과제 63개 사업 중 18개 공약 사업 완료 45개 사업 추진 중으로 공약 사업 전체를 보면 59.4%를 추진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시간으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행복 여주가 몹시 기대됩니다. 이어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양진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정론집필의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좀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좀 준비를 했는데 동영상으로도 얘기 다 나오고 또 김병선 홍보팀장님도 말씀하셔서 그걸로 가름하고요. 그냥 제 소회를 그냥 마음에 나오는 얘기를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되고 가장 큰 걱정은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공무가 도대체 뭐냐, 시민의 뜻은 뭐냐, 여주는 도대체 현재 무슨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한 2년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유필선 의장님도 오시고 또 새롭게 국장님들도 오셨는데요. 처녀 공직자와 함께 2년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길에 어찌 혼란이 없었겠습니까? 그 길에 어찌 답답함이 없었겠습니까? 그 길에 어찌 아쉬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처음 가는 길이라 그런 것이지 그것이 옳고 그른 길은 그런 길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 2년 좀 지났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자님들이 냉정한 이야기를 좀 하실 건데 그런대로 시민이 행복한 그런 여주 만들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그 구체적인 결과는 하늘이 도왔는지 우리가 열심히 했는지 그 모두가 함께 했는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50만 도시에서 저희가 1등한 것 그것도 좀 정말로 좀 자랑스러운 것 같고요. 최근에 속속 여러 예산을 받는 것 그것도 성과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성과에 공직자들이 헌신이 없이 어찌 가능했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속으로 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자님들의 질문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긴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이 없었다면 제가 올곧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비판이 없다면 저를 되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것이 바로 여기 계신 정론집필의 언론인 분이 계셨기에 제가 이렇게 다른데 쳐다보지 않고 올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언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길을 걸어온 우리 공직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앞으로 여주시정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을 흔들어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영향있고 혁신적인 의회를 만들어 오신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주요 간부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집필의 언론인 여러분 옥저버 참가진으로 간신히 참여해 주시고 인사말을 지켜주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시정운영 전략 연상회의를 코로나에 의해서 비대면 택트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전략 연상회의를 하는 것도 새롭습니다. 이게 얼굴을 보고 하면 아주 치밀한 그 감정 또는 태도의 변화, 표정 등을 통해서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는 전략 영상회의를 종종 활용해 보면 그것도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먼저 이현주 시장님 2년간 많은 노력해 주셔서 1인구 50만 미만 시 부분 지자체 평가 1위 한 것은 여주시에 여주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200명이 되는 전교생 중에서 200명이 좀 넘는 전교생 중에서 전교 1등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대단한 쾌거라고 생각되고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요새는 아직까지 없다. 그리고 우리 좋아서라는 측면도 일부있겠지만 여주시민과 여주시 집행부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도록 잘 조직해 주시고 또 연대와 협력을 얻어낸 그 각진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추진되고 있는 친수기반형 지속발전 도시벨트 조사이라든지 여주 반다비 설립된 체육관 사업이라든지 친환력 플러스 사업들이 현재 진행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이 좀 좋은 성과로 가시적으로 소프트웨어 영역이고 하드웨어 영역이고 가시적으로 시민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성과의 영역으로 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개선의 영역 측면에서 무엇보다 한 가지를 꼽으라면 소통의 강화의 측면일 거라 생각합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확대 강화할 것인가, 또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소통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또 집행부 내부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해야 돼서 서로 파업하고 단결해서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더 많게 더 깊게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소통의 영역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소통의 영역이 강화되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도 함께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향후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가 있고 사람이 단결하고 합하는 그 조직 문화가 그 천착되어질 때 여주시 행정 서비스의 질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는 시대에서 내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돌봄 사업,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개선 사업, 여주시를 거래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시내에 나오려고 하실 때 겪는 불편함은 실제로 굉장히 큰 불편함이죠. 일부 원성이 있는 거고 사정은 설명할 수 있으나 그 사정을 개선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서 방안을 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향후 2년은 쭉 추진됐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또 사업을 뭐 버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미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추가드립니다. 이사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선 7기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부서장의 안건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미발생을 위한 여주시 총력 대응에 대한 성과를 이상명 보건행정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안인혁 보건행정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보건행정팀장 안인혁입니다. 이상명 보건행정과장의 3관 승진 교육으로 제가 대신 브리핑을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주 시민이 이양진 시장을 만난 지 2년, 네, 코로나19 확진자 미발생을 위한 여주시 총력 대응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50만 미만 시 부분 지자체 평가 1위 원동력에 대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부 평생교육과 이현석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현석입니다. 네, 지난 5월 20일 여주시가 2020 전국체제 평가 50만 미만 지자체 시 중 1위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기자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지금 11시인데 한번 감사합니다. 11시인데요. 지금 저 브리핑이 필요하긴 하지만 브리핑 자료는 저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내드리고요. 우리 여기 파일로도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궁금하신 거 또 질문하시고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신가요? 지금처럼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질의 답변 시간으로 바로 바꿀까요? 한번 질의 답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고요.
그냥 브리핑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동그라미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질의답변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장호 기자님만 표시 안 하신 것 같으신데 그쪽은 화면에 안 보입니다. 네, 제가 그냥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자 팀장님 네. 편하시게 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네. 저도 지금 채팅창을 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처럼 저 이 채팅창을 보고 있으니 채팅창에 제 얘기를 좀 질문해 주시면 어디 채팅창에 무슨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그 보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팀장님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누가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 질문을 뭐 시장에게 질문, 시장의 질문, 여기 또 국장님들도 새로 오셨는데 국장님들 질문이면 국장님들 질문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팀장님이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집회의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시에 오른손을 들고 소속 언론사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에는 사용하는 기기를 음성어 상태로 설정하여 주시고 질문 시 음성어 해제를 누릅니다. 화면 왼쪽 하단에 그 설정 창이 나옵니다. 답변은 질문 요청 순서 우선입니다. 중복된 질문, 후순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 동일 언론사의 추가 질의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자 회견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고지 없이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바로 채팅창이나 아니면 오른손을 들고 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옥스 원승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계획된 게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 기자분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보셨을 건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동네는 걸어다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비싼 동네는 대부분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요즘에는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자동차가 아닌 전기로 하는 이동수단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전원형 안전도시가 이제 앞으로 인기를 끌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주는 자전거 도로가 꽤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친수기반형 도시를 만들면 여주 시민들이 우선 행복해지고 그런 행복한 공간에 따라서 여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전체 계획의 컨셉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제가 있는 여기 여주시청에서 우학동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가장 큰 사업인데요. 여주역에서 바로 우학동까지 그 시민들이 자전거나 또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전체 도시 구성을 하고 있는 게 기본 계획입니다. 여기 하나 더 덧붙인다면 지금 트램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트램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추가 브리핑을 할 때 제가 도면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트램을 통해서 근거리에 석탄 연료를 쓰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통한 여주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램 건설은 또한 되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여주역에서 서원주까지 단선 전철역이 단선 전철이 이제 복선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철도인데요. 이제 전철역으로 바꾸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강천역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여주에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여주역을 트램 건설과 동시에 하면서 여주역을 고속 전철역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 도시의 핵심이고 가장 근간이 되는 발전 모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다리를 건설하는 비용은 약 400억에서 600억인데요. 이것은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면 아마 마련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경기일보 유진동 기자님이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요즘 그 경기 지역에 한 동네 어린이 또 어린이집이 네. 네. 서울 계획이나 앞으로 향후 운영 계획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훈민 어린이집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주 시장으로서 여주 시민께 그보다 더 아이들께 학부 형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원장님과 또 이 교사분들과의 갈등 또는 그 학부형님들이 얘기하는 이게 훈민 어린이집 내에 교육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걸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여주시장으로서 제가 조사가 끝나기 전에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하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저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 해당 책임자는 이를 원만하게 풀어야 되는 게 목적이지 내가 오르다 네가 오르다 이런 것이 과연 거기에 총책임자의 역할인가 하는 것이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 해야지 부모에게만 맡겨서는 되지 않는 것이 요즘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유진동 기자님의 말씀처럼 훈민 어린이집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 내용이 나오는 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오늘 유필선 의장님도 계시지만 의회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여주시와 의회와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학부 형님들이나 교사나 또 원장님 모두 함께 모여서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질문을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 10분 정도 남아가지고요. 먼저 사전 질문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일보 홍성효 기자와 로컬 경기 허진구 기자 그리고 세종신문 송윤아 기자의 질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주시는 아직 확진자가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주시의 코로나19 대처 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침을 내리는 걸 철저하게 따라야 합니다. 국가 지침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음으로 이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죠.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몸이 뵐 수 있도록 충분히 한다. 다음으로는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구석구석 소독하고 그리고 혹시 외부에서 오신 분들 중에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신속 대응할 것인가를 대응하는 것인가가 코로나19의 핵심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 지금 저기 함진경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저기 눈을 깜빡깜빡거리시네. 어머 얼마나 힘드신지 몇 차례 아프셨어요. 그렇게 아플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그 결과로 현재 이런 코로나19가 잘 방어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즘에 여주시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직자분들도 그리고 시민들도 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한 명 첫 번째 확진자가 누가 될 거냐가 지금 관심이에요. 그것이 자기가 안 되도록 정말로 시민들이 노력하시는 거예요. 밖으로도 안 나가시려고 하고 안에서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걸 버텨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결국 여주 내에 코로나 없게 하는 그런 힘이 아닌가 싶고요.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매일 영상회의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잘 방어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남는 생각, 살아남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위한 생각, 남을 배려를 위한 생각, 그렇게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코로나의 위기를 대응해야지 그냥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 이전처럼 행동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런 재앙을 막아내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이 방역하면서 또 여러 가지 보건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지금 아프신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얘기와 위로를 말씀드리고 그 힘으로 지금처럼 잘 버텨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뉴스 투데이 김승희 기자님 질문에도 답변이 된 거죠. 채팅창에 올라온 글이 어디 계신가요? 네. 다음은 경기 연합뉴스 이동구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습니다. 특히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소상공인의 어려운 분들은 뭐예요? 가게가 명확하잖아요. 가게. 어디 가게에 있다. 그리고 또 매출이 얼마나 줄었다. 이게 데이터는 나와요. 근데 예술인 분들은 제가 봐도 한 90% 이상 매출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에 대하여 소득은 어떻게 증명하며 또 그것에 대한 여주시가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냐. 사실 그거는 일반 시민들에게 드리는 재난소득을 넘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거에 대한 방법을 진짜 못 찾고 있어요. 솔직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기에 지금 그 세종문화재단 김진호 이사장도 오셨는데 사실은 세종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예술들이 오셔서 재단에 가서 나는 옛날에 이런 일을 했었어. 근데 최소한 생계를 위해서는 이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 아이가 이렇게 길러야 되는데 학비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 잘 정리해서 여주시가 재난기본소득처럼 우리가 가용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넉넉하진 않아도 그렇게 지원해드리는 게 지금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정말로 이게 하늘에서 폭탄이 떡 떨어진 것처럼 너무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하나하나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여기 있는 기자님들이나 우리 그 또 실제 실직되신 분들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표현해 주시면 그 문제를 어렵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여주시가 굉장히 많은 긴축재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 시민들께서는 이거 옛날에 해줬던 사업인데 왜 안 해주는 거야 이런 벌매 소리도 나오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공개하면서 우리 함께 사는 여주를 위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나눠매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그 경기 남부 인터넷신문 이차연 기자님의 그 역사 및 자연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 체험 학습장과 그리고 온나라타임즈 김감열 기자님의 문화재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제안하시는 거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요. 역사 문화에 대해서는 저는 홍보 이전에 복원이 중요하다.
가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 싶고요. 작년이 대한민국 3.1운동 100주년이고요. 또 임시정부 100주년이 된 해였잖아요. 작년에 대해서 여러 유적지에서 찾아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3.1운동과 임시정부의 그 뿌리에는 동학이 있는데요. 동학의 이대 교수인 최시영 선생님께서 여기 잠들어 계신 건 다 알고 있지만 유적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신사적인 깊이가 여지가 있구나. 물론 세종대왕이 계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더군다나 대한민국 경찰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여기에 계십니다. 사실은 일제시대 역사에 가장 악명 높은 게 최덕수리인데 최덕수리가 실제는 대한민국 경찰의 밑뿌리에 있어서 우리 경찰의 어떤 정통성에서도 노독수리라고 합니다. 노독수리였는데 그것이 굉장히 곤욕스러웠는데 누구였죠? 우리 생각? 엄황석 선생님께서 제가 얘기하다가 물론 엄황석 선생님께서 여주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통 경찰의 뿌리가 바로 엄황성이라는 분이 여주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 속속들이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년의 역사적 인물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이 저희가 복원하고 찾는 것들을 기자님들께 또 소상히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은 결국 우리 지역 어린이들께 또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지역 역사 바로 알기로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주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45개의 사업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거나 주안점을 둔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학교복합화 사업. 학교복합화 사업은 나중에 여주시 복합화 사업, 면복합화 사업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으로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여주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그것이 아까 남한경 친수 벨트와 같이 이어지는 건데요. 여주 시내에 실제 그 영동, 중앙동, 오합동에 55%의 인구가 살고요. 그 다음에 관악, 읍을 포함하게 되면 65%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밀집 지역에 우선 사업을 전개하겠고요. 그 핵심은 학교 복합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타임즈 송기현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것에 안심이 됩니다. 허나 컨트롤 타워의 핵심은 전문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주시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몇 분이나 계신지요? 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보건소장 홍진경입니다. 여주시의 그 전문의를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사실 여주시는 감염내과 전문의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사실은 감염내과 전문의가 굉장히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 종합병원급에 있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 이제 그 세종병원의 경우는 조금 병실을 이번에 병원을 좀 이제 그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감염 파트 쪽으로 별도로 지금 이제 자체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병원 내 감염 전파에 대한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주시에서도 지금 이제 감염병 예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자체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지금 이제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선에서는 인구 10만인 경우는 최소 3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역학조사관을 자체 공무원 2명을 두어서 교육을 이제 보면서 이제 양성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뭐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관을 새로 임명을 해갖고 신규 교육을 이제 실시하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 공무원은 2명을 이제 이번에 교육을 보내고요. 자체적으로는 공보의 선생님이 2명이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같이 감염병 사업에 참여를 했고
역학조사가 한 단기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 시점에서의 돌발 상황에 대한 상황은 대응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이제 공무원을 임용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현 전문관 제도에 있는 공무원을 역학조사관으로 임용을 해서 인력풀을 양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저희가 이제 생활치료센터와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이 시설을 벌써 완비했고요.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이렇게 전 구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외국처럼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 확산된다면 그 양상은 어떨까? 이미 도시지역 있지 않습니까? 도시지역이니까 뭐 서울이나 경기도의 주요 도시에는 코로나19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 여주에는 그 다음 파고가 올 것이다. 마지막에. 그러면 인력도 없고 병실도 도시로 갈 수도 없고 도시 병실 다 찾고 그리고 도시의 모든 의료진들도 다 거기에서 전력 투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주의 대규모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은 우리의 그 최악의 시나리오의 대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 생활치료센터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면에서는 그 도시지역하고 역학관계를 갖고 있는 의료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는 지금 의회와 좀 논의를 시작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좀 논란이 있어서 그러면 뭐 다음에 하지 이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만 보건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도심 지역에 있는 전문 의료진이 여주에 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주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중복이거나 추가 지원이어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미디어 타임즈 신정식 기자님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시장님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업이에요. 학교 복합화와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학교 복합화 사업은 실제는 교육부와 관련이 있어서 그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시스템적으로 옮겨갈 때 우리 관련 예산을 어떻게 더 확보할 건지 이런 것이 아마 저의 일이 아닐까 싶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여주 시내에 이제 그 아파트 분양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다행히. 그런데 이 구도심의 그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우리 그 도시 재생 사업에 더 전력 투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출렁다리 건설과 문화예술교 건설, 도시 재생 사업이 아마 제가 전력 투구해야 될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면단위는 면복합화 사업과 어르신들이 굉장히 노령화되어 있어서 이 어르신의 노령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경제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주시가 99.5%가 농산촌 지역인데요. 이 99.5%의 농산촌 지역에서 어떻게 값지고 좋은 우수 농산물을 생산해서 이 생산된 것을 가공, 유통까지 하는 이 종합적인 어떤 그 경제 활성화 전략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지금 물류단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물류단지를 통해서 여주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RC 주변에 새로운 시설들에 대한 입지 제한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입지 제한이 여주시의 발전과 같이 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시민들께 공개하고 그 공개에 따라서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민선 7기 2주년 성과 브리핑을 마치고 이항진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바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내려가서 배식 봉사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이 더 날 수 있었으면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기자님들께서 이거 끝나고 팀장님 저기 좀 그냥 그 자유스럽게 좀 의견 좀 들으셔서 앞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어떠신지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 말씀 들어서 다음에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뵙고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없는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론 집필의 언론인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